정부가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지난해의 4배인 누적 접종자 약 100만 명, 누적 접종률 10.8%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연 1회를 줄이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.